오늘 전국에 내렸던 봄비는 오후 들어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늘하게 느껴졌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무려 27도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가벼운 겉옷 챙겨서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은 17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는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15도 이상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에 5에서 20mm, 제주도에는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고요. 주후반에는 다시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극심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반짝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덥게도 느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